부모의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은 친구. 제가 목표가 초등 때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실패 축하 파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실패가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을 치면 전 처음부터 막 100점 맞고 막 너무 잘하고 완벽하게 받았어요. 좀 못하면서 발전했을 때 그때 피드백이 중요해요. 어? 조금 더 나아질까? 너 어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르는 그림책하고 네. 아이가 고르는 그림책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네.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고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죠. 엄마가 네.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네. 내가 이걸 아이에게 하나 가르쳐보겠다가 네. 네. 아니라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간혹 그 똑같은 영어 그림책을 10번씩 20번씩 가지고 와요. 네. 뭐 엄마들 제가 아시는 엄마 너무 가지고 와서 지겨워서 그 책을 네. 숨겼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그 아이는 안 봐요, 책을. 책 아예? 예. 그 아이가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보기에는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고 네. 그 그림이 그 그림이지만 아이가 10번이고 20번이고 가지고 오는 이유는 볼 때마다 재밌거든.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거든.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우리가 권장도 그 우리 전집 쫙 사놓고 자 요거 있으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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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전집 중에 하나만 파도 성공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관점에서 좀 많이 대화를 나누고 감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림체 갖고 상관없고 그럼요. 그 그림체 선택권을 전적으로 그냥 아이에게 맡기는 네. 거죠? 대신 70대 네. 30 정도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림체를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그림체에 연관된 작가라든지 그 그림풍 또 작가랑 우리 그림을 그린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네. 연결시켜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작업들은 좋죠. 이 아이가 유학이 했더니 네. 요즘에 너무 신기한 게요. 작가를 파더라고. 한 번은 네. 엄마 나 이 작가님 그 도크 다이어리 작가님 거 너무 재밌어. 우와. 그래서 책 이 안에들은 문장 패턴 잉글리시 아니면 이 문구를 가리키겠다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저는 아이와 그 작가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진짜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 책들도 있대 하고 그냥 흘려만 줬는데 스스로 그 책의 영역을 확장하고 깊이를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능력,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노출시키고 경험하고 함께 감상하는 그런 마음가짐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가님 책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영어 그림책 해봐야겠다고 딱 이제 아이와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딱 책을 골라왔는데 이제 그냥 근본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정말 이 책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 맞나라는 네. 게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난 정말 모르겠다. 네, 네, 네. 그러면 좀 추천해 주실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림책 괜찮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제가 네. 첫 번째 무난하게 추천해 드린 책은 우리가 유아기 때 뭐 예를 들면 지각대장 존이라든지 그 원서가 번역돼서 널리 알려진 책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한글로 예. 읽었던 책인데 원래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한국 번역 전에 원서부터 했어요. 저희 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꼬구리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명작들이라고 하잖아요. 베스트셀러 테디셀러는 원서를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어 고르는데 네, 네. 그럼 그거부터 골라. 앤서니 브라운의 원작 존 버닝햄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네. 거를 먼저 우리 아이가 한글 책을 접하기 전에 먼저 읽어주시라는 거죠. 똑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영어 그림책은 역시 영어로 봐야 재밌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게 뭔가 어색한 네네. 문화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모르겠다 내가 뭘 골라야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혹은 아이가 먼저 접했던 것더라도 겉 있으더라도 원서가 있는 유명한 명작들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똑같나요? 그럼? 그렇죠. 그림 똑같아요. 네. 글의 그 번역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 물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하신 것도 있지만 이중성과 다양성을 가진 그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명한 명작 그림책은 원서로 먼저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 그림책으로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다고. 네, 네. 이거 진짜 한글로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어 그림책으로? 네, 제가 네. 이렇게 보면 네. 행복.
행복하게 이렇게 책도 이게 육아서로 많이 보면 행복하게 성장한 아이들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거였어요. 맞아요. 예. 네, 우리가 누구에게나 셀프 토커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제 마음속에서 말을 걸죠. 그러게 오늘 차를 왜 가지고 나와서 너는 이 고생을 하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셀프토커가 있는 반면 네. 괜찮아 나 지금 몸 괜찮지? 이러라고 내가 보험 들어놓는 거야 전화하면 돼 침착해 라는 셀프토커가 있어요. 성인은 성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셀프토커가 나오겠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난 역시 안 돼. 어떡하면 좋아. 몰라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엄마! 라고 하는 셀프토커 아이들이 있고 괜찮아. 실수야. 누구나 실수나 할 수 있어. 내가 모르면 도움을 요청하면 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셀프토커의 90%는 부모에게 들은 말이에요. 아이들의 경우는. 제가 일상에서 항상 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무슨 일 있어도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근데 우리 영어 그림책을 보면요 스토리에는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걸 극복해내가는 과정이 스토리예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자존감을 얻고 근데 그걸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황에 그 많은 긍정성들을 다양하게 아이가 듣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림책이 좋은 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이나 그 문화적 배경을 체험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림책에 모든 상황이나 문장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림책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아이는 긍정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교사 교육을 할 때요. 네. 교사들한테 하는 말이 네. 부정의 언어를 많이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냥 이제 뭐 You can try. Will you try again? You can do it. I bet you can do it. 이런 말을 많이 쓰지. You are wrong.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림책인 그런 아름답고 긍정의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또 아이의 셀프토크에도 영향을 주고 긍정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영어내를 만들어주는 방법. 네.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이제 영어 어순이 네. 달라서 이제 네. 이런 뇌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우선은 영어 네. 뇌 언어를 좋아해야 해요. 언어를 즐기고 좋아하는 아이여야 하는데 네. 언어를 배우는 최적기가 있죠. 그때 영어를 노출 많이 시켜주고 하는 것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러면 언어의 뇌,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떻게 만들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바로 책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 책이 보급화가 된 건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습관화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의 뇌는 낯선 건 싫어요.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스토리를 좋아해요. 네. 이야기를 좋아하는 본능적인 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림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이 없을 무렵에도 벽화에 자기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또 구존 동화가 내려오고 nursery rhyme 뭐 이렇게 마더구스가 내려오는 이유도 네.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국어의 능력이에요. 네. 그 모국어의 문해력이 단단한 친구들은요. 확실히 영어를 접할 때 습득 능력이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도 모국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기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언어가 막 폭발하고 막 그 뇌에서 언어의 시냅스가 막 형성된 무렵 제가 많이 했던 놀이가 그 문해력을 위해서 반전 동화 놀이 뭐 라면 놀이 뭐 또 스무고개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너무 책 읽어줄 여력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누워서 불 끄고 우리 반전 동화 놀이 하자 이러면은 그렇게 시작해 엄마가 옛날에 방귀를 뀌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네.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그 공주는 어디에서 방귀를 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문해력, 아이들 문해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뭐뭐라면 놀이, 그 다음에 스무고개 놀이 이런 것들을 특히 고 유아기 때 네,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영어 교육 쪽에 종사하시고 계속 지금도 계속 가르치시면서 네. 발견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공통점
네, 공통점이 네.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잠깐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꾸준히 영어를 고학년 가서까지 영어를 좋아하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인데요. 그 첫 번째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거죠. 네네. 어, 이 책도 영어로 보고 싶고, 아 이것도 영어로 보고 싶고, 영화도 영어로 보고 싶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의 또 공통점은 영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 긍정성의 뿌리가 바로 어린 시절에 영어를 너무 재밌게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엄마가 응원을 옆에서 해주고 엄마가 함께 격려해줬던 그런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영어에 대한 정책이나 거부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친구와 극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극복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한 태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친구는 포기를 해요. 실패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이 실패가 나를 더 성장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부모의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은 친구예요. 제가 목표가 초등 때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실패 축하 파티도 하고 막 이러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실패가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을 치면 전 처음부터 막 100점 맞고 막 너무 잘하고 완벽하길 바라진 않아요. 좀 못하면서 발전했을 때 그때 피드백이 중요해요. 어? 조금 더 나아지니까 너 어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영어를 좀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은 중복되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특히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네. 한 끗 차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안정감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조건 없이 믿고 기다려준다는 네.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믿음과 기다림과 사랑이 이 아이에겐 정말 큰 힘으로 발휘하거든요. 그 아이를 종종 의심하고 부족함만 보고 좀 항상 걱정을 하면 네. 아이들은 간혹 배신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조건 없는 믿음에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아이들이 공통점이고 또 저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은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경력 단절이 아니라 네. 육아 힘든 육아 경험을 쌓고 있고 쌓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참 부모라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라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초점이 아이에게만 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조금은 시선을 나에게로 조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내가 잘 못하지만 조금 시도하는 모습? 도전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아마 아이에게는 가장 큰 값진 교육이 되고 아이가 힘들 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조바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초점을 자기에게 보시고 또 그림책이던 또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조금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감사함의 반대는 당연함이래요. 아이가 가진 당연한 것들을 좀 감사해 하시면서 육아를 네. 한다면 조금은 행복한 육아, 조금은 좀 덜 힘든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가 말을 걸다의 네. 저자 이영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